아마존에서 실종 40일 만에 구조된 4남매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합니다. 맹수와 독사들이 가득한 정글에서 살아 돌아온 것도 신기한데 어떻게 건강까지 챙길 수 있었을까요? 13살 첫째 누나의 보살핌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4남매. 검사 결과 4명의 아이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rimero, de acuerdo con las prescripciones médicas, hidratándose, porque naturalmente que se encontraban en una situación complicada. 아직은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영양 심리 회복 치료를 받으며 앞으로 2~3주 동안은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육식 맹수나 독사가 많아 생존이 어려운 죽음의 정글에서 모두가 무사히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로 첫째 누나의 대처가 핵심적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Una valoración inicial multidisciplinaria de la joven heroína Leslie y sus tres hermanitos encontramos como ya había mencionado el señor ministro unos niños y una joven en condiciones clínicas aceptables. 정확한 생존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평소 엄마를 대신해 동생들을 돌봐왔기에 당황하지 않고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카사바 가루와 씨앗이 생존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는데 숲에 대한 지식과 원주민식 가정 교육이 야생에서 먹을 수 있는 씨앗과 식물을 구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